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3420. 현재 시각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9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매매 전략이나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영상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좀 중첩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 OLED 패널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은 LCD에 좀 편중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공급 과잉이 결국 LCD 패널 가격을 하락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면서 계속적인 적자 흐름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도 계속해서 좀 떨어졌었던 이런 부분들이고요. 실적이 좀 부진하니까는요. 그동안에 2018년도부터 적자의 흐름들을 기록을 했었고 2019년도에는 적자폭이 크게 확대가 됐었고 결국에 이제 올해도 좀 적자가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다행인 거는 이번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결국에 지금의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분기 만에 흑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왔었던 이런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고요. 이 시점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또 터졌다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이 마침표를 좀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이 좀 장기화됐었고 그로 인해서 IT 제품을 중심으로 기대치를 상회하는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원래 LCD 패널 가격이 주력이었는데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LCD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닙니다. 접은 건 아닌데 LCD 쪽의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LCD 패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또 이익이 개선되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광저우 공장이 본격적으로 또 가동이 되면서 생산이 되면서 OLED TV의 출하량이 또 증대되는 부분들 더군다나 이제 또 중소형 OLED 아이폰 12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2천만 장의 패널을 공급을 하죠. 제가 이전부터 이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적자폭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감소하는 이런 모습 속에 3분기 흑자 전환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뭐 언론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이폰 12 뭐 공개 수혜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LG 디스플레이가 수혜주로 주목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이제 와서 주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수혜주다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물론 이제 앞으로의 공급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중소형 OLED 쪽에서의 실적 성장이나 뭐 적자폭 감소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지만은요. 지금 아이폰 12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LG 디스플레이를 뭐 이 밑에서부터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또 좋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팔아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추세적인 방향이나 흐름들이 우상향 흐름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딱히 팔아야 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추세적인 흐름들이 훼손되고 또는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9월 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인들이 미적미적거리는 상황에서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9월 달에 잡아놓고 지금 기관까지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수급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개선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사실 장기 투자 현 구간에서의 이제 뭐 장기 투자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다소 조금 이제 주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서부터 들고 오셨던 분들이야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조금 가격적으로 싸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추세 때 하단까지 온다면은 뭐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볼수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고 뭔가 이렇게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풀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분들은 추세 때 상단이 한 17,000원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장 시작한 지 지금 30분 정도 조금 이제 안 됐는데, 어제 거래량이 벌써 55%가 터지고 있어요. 55%가 터지고 있다는 건 어제보다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어제보다는 무조건 오늘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진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봉을 봐서 들어가면은 아침에 일단은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 17,000원 정도까지가 다음 좀 저항대, 단기적인 좀 저항대나 이런 구간들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이제 오늘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추세나 이런 것들이 또다시 또 새롭게 또 살아나는 이런 이제 모습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 추세적인 흐름, 방향적인 흐름만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발표가 22일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흐름을 계속해서 좀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동시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내용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시 30분부터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등락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요,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시각 9시 오리엔트바 현재가 17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80원, 손절가 163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뭐 이외에도 아진산업 현재가 36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750원, 손절가 347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한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반대로 손절하게 되면 손절했다라고 해서의 댓글 리딩을 장중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